장애인 기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성장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직접 기업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 간담회가 열린 건데요. 이날의 의견을 모아 보다 실질적으로 장애인 기업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유정 기자입니다. 제1차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 수립 발표에 앞서 지난 9일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자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김성섭 차관을 비롯해 장애인 기업체 대표와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 임원진 등이 참석했습니다.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상인들과 똑같이 균등하게 자유를 누리고 또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만 우리 중소기업 그리고 우리 경제가 좀 더 활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 5개년 기본 계획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현장에서는 안전망 강화,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인식 개선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리에서는 정책 방향에 따른 추진 전략을 논의해 지난 2022년 장애인 기업 매출액의 약 75조 원에 25조 원을 증가한 100조 원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장애인 기업 지원센터 내 혁신팀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인사, 예산 등 정책 등 그래서 결국적으로 정말 우리 기발이 경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혁신팀이 정말 잘 운영돼서 우리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 기업의 건의사항과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 기업 대표들은 장애인들의 경제와 복지를 포괄하는 진정한 생산적 복지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한 지역별 다양한 서비스 확대 필요와 우선구매 제도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향후 실질적인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